안녕하세요. 오늘은 완전 모델 포스 나나의 카탈레나 뮤직비디오 메이크업입니다. 시작! 오늘은 눈썹이랑 먼저 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로 유분만 먼저 잡아주고 시작을 할게요. 운동을 다녀와서 찍는 거예요. 근데 파운데이션만 발랐더니 도저히 눈 밑에 다크서클이 너무 티가 나서 다크서클만 가려주고 갈게요. 그리고 스펀지로 두들겨 주시고요. 저 과정 잊지 마시고 눈 아이 메이크업 시작합니다. 본 크림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발라주세요. 저 색깔은 어떤 메이크업을 할 때든 그냥 아무렇게나 쓰일 수 있어서 소장품? 순종이다! 준종아, 누나들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토스트 컬러를 눈두덩이에 편안하게 그냥 발라주시면 됩니다. 나나 뮤직비디오 사진 캡처한 걸 보면서 이건 그냥 토스트다. 색깔을 고민할 필요도 없다. 전 이렇게 느꼈거든요. 언더에도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즈골드 색깔을 눈두덩이 끝쪽에 붉은 빛을 내주는데 사용을 해줄게요. 좀 더 핑크빛이 도는 섀도우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끝쪽과 앞쪽에 핑크 색깔로, 그리고 언더도 뒤쪽에만 핑크빛을 내어줍니다. 좀 더 밝은 핑크도 좋고요. 이제 아이라이너! 저 색깔은 에스프레소 잉크 색깔이고요. 반대쪽은 이미 해놨고 나머지 왼쪽을 칠해주시고 꼬리 부분은 좀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더 새처럼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아이래쉬 쉐무라 눈을 꼼꼼하게 찝어줍니다. 그리고 지워진 부분은 보세요. 좀 지워졌죠? 저 부분을 다시 살살살살 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픽스 마스카라를 해주겠습니다. 픽스 마스카라 바르는 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속눈썹! 아리따움 거 1호예요. 제일 자연스러운 투명 라인. 후후 말리셔서 눈 가운데 올리시고 뒤를 붙이고 앞을 붙이면 어렵지 않게 붙일 수 있습니다. 한쪽이 완성! 반대쪽도 완성! 그리고 저 어두운 초콜릿 색깔을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꼬리 끝쪽에서부터 가운데까지를 쭉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알 브러쉬로도 조금 더 꼬리를 끝까지 살짝 더 빼주시면 더 새처럼! 저렇게... 잠시만요. 지금 나나 언니가 어떻게 생겼나 좀 봐야겠어요. 보고 돌아와서 이제 기모노 색깔! 사실 저게 조금 너무 과감했어요. 살짝 더 톤이 핑크빛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름대로 저는 뭐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보라 색깔 젤을 바로 하지 마시고 브러쉬에 묻혀서 앞머리에, 자세히 보면 나나에게 보랏빛이 앞머리에 돌거든요. 그래서 저 보라색 섀도우 더 페이스 샵! 젤을 앞머리에 좀 더 발라줬어요. 저 보라색은 마음에 들었는데 뒤에 기모노 색깔이 약간 토스트 색깔로, 그래서 기모노 색을 살짝 좀 덮어줬어요. 더 나나스럽고 더 소녀스러우시려면 핑크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 쟤는요 언더가 엄청 중요해요. 표정 봐. 어쩔 수 없어. 언더를 바르려면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언더를 엄청 엄청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오히려 위쪽에는 속눈썹을 붙였으니까 꼼꼼하게. 나나 뮤직비디오 보시면 언더가 되게 예쁘거든요. 다시 한번 나나를 보러 갈 거예요.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했나? 그리고 보니까 단델리온을 써야겠어요. 왜냐면 나나는 볼터치가 아주 진하지 않아요. 대신 입술이 진하죠? 쟤는 마비 브라운 젠이야. 쟤를요 입술 솔에 묻혀서 가운데만 발라주세요. 가운데만 발라서 젤을 브러쉬를 한번 닦아요. 그리고 나서 막 문질문질 하면은 경계선이 너무 심하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스머지도 아니된 좀 적당한 스머지랄까? 그래서 저는 저렇게 하는 거 좀 잘 써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허허. 그리고 건조하니까 립글로스를 좀 올려주시면은 입술은 금방 완성이 됩니다. 밑에만 묻히셔서 빠빠빠 하시고요. 끝났어요! 되게 간단하죠? 무릎에 순정이가 엄청 아팠어요. 얘가 손 발 완전 발톱으로 막 긁으면서 내 어깨. 그래도 귀요미인데. 순정아 너도 인사해. 누나들 안녕. 저 손도 안 내리는 거 봐. 누나들 안녕.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 구독자님들 I love you. 끝. 간단해요. 따라해보세요.